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먼저 앞서가신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그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요셉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효도하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 성경에 보니 요셉만큼 아름답게 효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요셉이 부모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했느냐?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효도의 출발은 뭐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열두 아들 중에 참 사랑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요셉은 야곱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절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찾았겠어요? 요셉아, 요셉아, 내 아들이 어디로 갔어?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요셉의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팔려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자랐게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지발로 찾아온 거예요. 지발로 찾아와 형들이 깜짝 놀린 거예요. 어머! 보니까 그 요셉이야. 가가 가야. 어머,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리고 두려워하고 얼굴이 확, 완전히 얼굴이 근심 걱정으로 덮여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9절에서 11절 잘 봐요.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도가 여기 있어요.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세요.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빨리 형들을 가십시오. 왜?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기다리겠냐 이 말이요.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빨리 형들 가셔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빨리 가셔서 요셉이 여기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나깨나 부모님 생각해서 부모님 걱정할까 봐 그 근심을 하루라도 빨리 드리기 위해서 빨리 가셔서 이 소식을 전해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효도인 거예요. 자나깨나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를 생각하고 고생을 마다 오늘 영상 보죠. 아빠 엄마는 그냥 내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줘도 아쉬움이 없고 억울한 게 없고 그저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좀 부목사 생활할 때 늘 출퇴근할 때 이 청와대 중앙청 요 효자동 요로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청 뒤에 보면요, 효자동이 있어요. 효자동. 그럼 왜 그 동네가 효자동인가? 내가 이 배경을 오래전에 얘기를 알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 동네가 효자동인가? 옛날에요, 어린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다가 잠깐 아빠 엄마가 외출했는데 이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그냥 이불을 깔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어린 아이가 누워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숨이 막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기가 그냥 딱 죽어버린 거예요. 숨이 막혀서. 아, 할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알까봐, 아버님 알까봐, 걱정하실까봐 애를 이불을 탁 덮어가지고 그대로 싸서 신랑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애가 이거 아버지가 실수해서 애를 죽였다니.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애 보자 하더니 이놈의 새끼, 이 불효 자식, 아버지를 걱정하게 만들어 뺨을 탁 때려. 죽은 딱 빠른 죽은 아들 뺨을 때렸대. 이 아들이 벌떡 놀래가 일어났다네. 그래서 그 동네를 지금까지 효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자동.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이놈을 불어 자식. 아니 제가 그 가서 들은 얘기예요. 효자동. 그래서 효자동. 나도 지금 남구 효자동에 삽니다. 나는 우리 동네가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동네가 효자동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배운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잘해주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땅히 환경에 상관없이 재산에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절대 걱정 근심 끼치면 안 된다는.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요셉은 범죄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요셉은 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앞서간 먼저 가신 부모님은 오늘도 천국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요. 아멘. 가장 부모님이 기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물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질 때문에 싸우고 그 물질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요셉은요, 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팔려갈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할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자기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머님이 천국 가신 지 이제 두 달이 되고
목사로서 제일 설교하기가 어려운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다 돌아보면 내가 더 잘 모시지 못했어. 너무 가슴 아파. 우리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저를 보면서 아들아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그래. 좋은 목사님 되세요. 좋은 목사님 되라.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는 길이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다 같이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시작! 예, 성경의 전체로 보면 요셉은요, 진짜 부모님께 토를 달지 않았어요. 언제나 순종했다는. 창세기 37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이 세겜 땅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거 갔다 와라. 여러분 그때 그 길이 얼마나 먼 줄 알아요? 왜 아버지 내가 가야 됩니까? 두 말도 안 씁니다. 창세기 37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니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효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나보고 시킵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아, 형들이 지가 알아서 하라 그러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 잘 봐요. 요셉은 토도 안 달았어. 부모님 말씀. 오직 순종했다, 오직 순종. 때때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하더라도 나는 너무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쁜데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게 그 당시에 아버지 장사를 70일 장을 합니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네. 70일 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려 그 시신에 썩지 않기 위해서요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는데 이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아브라함 사라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에 막발라 굴까지 모시고 와서 조상의 묘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70일간 장사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잘 보세요. 3일장 해도 다 죽겠다 힘들다. 부모 3일장 하도 투덜투덜대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3일장. 요즘 시설이 얼마나 잘 되는데 장례식장. 아무도 아멘도 안 하죠. 그 당시에 71장 상상해봐요. 생각해봐요. 무슨 시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1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장사하는 데만 그렇겠죠. 요즘은요 갈수록 효가 없어져. 갈수록 자기 바뀌어.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아멘. 보세요. 부모님들이 못 배워도 가난해도 무시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버이 주일에 아들을 이렇게 사회를 시키고 애들이 성경 봉독을 읽혔어요. 어버이 주일에 꽃도 달아드리고 그랬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성경을 욕을 읽는데 미국에 뭐 어릴 때 와가지고 영어를 하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뜨듬뜨듬. 그래서 저는 한글 학교를 교회에 세우고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한글 학교도 꼭 가르쳤어요. 얘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러더라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야가 공경이 안 되는, 공경이 안 돼. 공격하라 이러니까 막 다들 웃고 자기도 그래. I'm so sorry.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보세요. 말 한마디 하면 그만해요. 말하지 말아요. 아버지 어머니 나서지 말아요. 막 전부 다 공격하는 거예요.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할렐루야. 부모님은 지상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하나 부모님을 사랑할 수 못합니까?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모든 우리 중앙교회의 가정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좋은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는 다 잘하지. 아버지, 조금만 있으면 잘해드릴게. 엄마, 조금만 참아. 그래 놓고 여러분 보세요. 잘 되면 돌아다니지. 놀러 가지. 지 자식만 챙기지.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힘들어. 시간 없어요. 이거 잘 되면 할게요. 돈 벌면 잘해드릴게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여유가 없어도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우리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돼. 창세기 47장 12절 한번 봐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여. 요셉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형들의 모든 가정을 책임진 거예요. 날마다 좋은 것을 부모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옷도 사드리고 음식도 잘 해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죠. 저는 보니까 그런 가정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가정이 대대로 잘 되더라 이 말. 그렇게 아빠 엄마가 하니까 그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 하더라니까요. 왜냐? 자식들은 부모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요 아들이 둘이 이렇게 써서 억수로 행복해 보여. 막 너무 좋아.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이에요. 어떻게 그래 이쁜지 몰라. 결혼하는 둘이는 어떻게 그래 닮았는지 몰라. 나는 꼭 마지막 설교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분 잘 들어요. 여기 양가 부모님이 있어요. 오늘까지 두 분이 여기까지 있는 건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 양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소. 아멘. 그러면 주례자로서 분명하게 요거에 아멘 안 하면 나 주례 안 한대. 딱 그럽니다. 그럼 딱 눈 떠요. 내 딸아 아멘해요. 오늘부터 양가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고 물자를 보내.
아멘, 아멘, 그래.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이 더 크게 아멘, 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 진짜 사랑은 뭐냐? 매달 요 사위는 장인 장모님께 보내고 며느리는 시댁에 보내고 어떻게든지 간에 물자를 보내야 돼. 물자를.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용돈을 잘 드려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백이면 백 양가 부모님들이 저한테 주례 진짜 잘했다고 막 저한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요셉을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요셉을 보시라니까. 말로 효도하지 않았어.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제일 좋은 것 부모님께 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도.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을 기뻐해야 돼. 결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수필가요 목회자인 윤춘병 목사님이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전쟁이 나고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어머니가 피난 가는 아들에게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엄마 갈게. 먼저 가라. 먼저. 그래서 피난 왔는데 어머니를 다시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리워서 지은 노래가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런데 막상 전 국민이 아는 이 노래를 본인은 어머니께 한 번도 불러드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노래만 부르면 가슴이 메어져. 북에 계신 어머니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하고 피난 왔다는 지금도 그리운 어머니. 이 아들은 가슴 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1절만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곁에 계실 때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돈이 없어도 내 삶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마세요. 늘 전화해드리고 목소리 자주 들려드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효도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효도하는 가정은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서 복받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